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안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위드 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종목입니다. TKG 휴켐스를 시작으로 해서 화신과 LX 세미콘, 동국 SNC, 석경 AT까지 5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은 두산 퓨어셀, SK 하이닉스, CJ 제일제당, 프로 2000, 대림 비앤코까지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의 종목 잘 살펴보셨을까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TKG 휴켐스를 네.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이 회사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발에 들어가는 소재, 매트릭스 같은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차량용 부품 관련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필수 소재 사업 관련 그 제품 관련해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안정적인 이익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보면 매출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익률도 거의 비슷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없는 기업일 수가 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 회사가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60만 톤 정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어저께도 인플레, 그 감축 법안이 발표가, 통과가 됐지만, 결국 환경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러우전쟁 이후에, 좀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좀 둔화, 이런 것을 좀, 뭐랄까, 소외됐던 것이, 다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80톤당 88유로, 내년에는 97유로, 2024년에는 101유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KG 휴켐스 들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다음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일단 뭐 조금 전에 인플레 감축 법 얘기가 네. 잠시 나왔었는데, 일단 뭐 인플레 감축 법 얘기를 하게 되면서 풍력이나 태양광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소 얘기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두산 퓨얼셀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2021년 2월 달부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조정을 현재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조금 상승으로 전환될 만한 핑곗거리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청정수소 세액 공제도 이제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청정수소를 생산하게 되면은 키로당 3달러까지 지원이 되는 법안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수소 쪽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핫한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도시의 전체적인 에너지원을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수소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 두산 퓨얼셀 자회사라기보다는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가 미국의 코네티켓에 공장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장을 보유를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수소 사업을 진행할 건데, 그 작년부터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와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었던 합병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 교제였던 그
지배구조 개선이 이런 목적으로 합병 얘기가 전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회사의 사업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시간 봤는데. 아, 시간 보셨어요. 말이 조금 빨라지시긴 하셨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도 빠르게 체크해보죠. 네. 일부러 늦게 하는 것 같아요. 땡 네. 하고 싶어서. 네. 화신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나쁘지 않아요. 물론 현대차는 조금 뭐 네.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부품주들 실적 좋게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는 뭐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어떤 피해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겨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현대차가 상반기에 글로벌 메이커 중에서 차량 판매 3위를 달성했어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차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연말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부품사들한테는 또 매출을 증가할 수 있겠죠. 또 미국 투자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안 하면 차를 못 파니까.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도 화신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초에도 좀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부품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전기차가 대세니까요. 미국도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50%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은 이미 내연기관 차는 아예 판매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하다. 화신은 그전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회사 과연 올해 조정장이 맞았는가. 2월달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계속 우상향 기조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었다 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 SK하이닉스를 들고 오셨네요. 네. 일단은 네. 반도체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모든 내용들이 네. 압축이 된 게 차트거든요. 차트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인플레 우려가 완화가 되게 되면 시장이 현재 2,500포인트를 넘어서는 상황이 놓여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IT 같은 게 조금씩은 회복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는 부분들은 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1분기에는 미국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해지고 있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국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미국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도 디램이 6.5% 성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3분기에는 18% 정도 둔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디램을 보실 때 서버용이 디램을 보실 때 모바일이란지 그리고 PC 쪽을 보면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디램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서버용 디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해서 견조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 시장이 뭐 꺾인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경기 우려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게 되면은 또 트렌드포스에서는 또 이 경기 전망치도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요. 차트적인 부분은 어쨌든 뭐 소위 말하는 쌍바닥 현찰을 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땡할까 하다가 네,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 안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팹리스 대표 기업인 LX 세미콘이네요. 네. 네. 땡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가볍게 네. 해드릴게요. 네. 비슷한 반도체예요. 네. LX 세미콘 선정을 좀 했고요. 좀 이제 저는 완성업체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부품업체들은 네.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X 세미콘은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 관련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재고율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IT 수요가 줄어든다라면 뭐 또 수요가 그 부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재고가 많지 않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고가 많아서 수주가 줄어들 영향은 적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뭐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장 부품 사업 보죠. 최근에 뭐 LX 세미콘이 여러 기업을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텔레칩스를 최근에 지분 2위까지도 확보를 했고 또 좀 해외 기업도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에 진출을 못하면은 성공하기 힘들죠. 그런 부분들도 저는 기대감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세미콘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CJ 제일제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네. 뭐 개인적으로 1인 가구다 보니까 비비그 제품을 상당히 많이 먹는데 좋아하세요? 네.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마트 가면 2플러스 온다 하니까 네. 가격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CJ 제일제당뿐만 아니라 최근에 라면주도 그렇고요. 일단은 뭐 오늘 농심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은 이제 지나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8월 9일 날 실적 나온 날 보게 되면 8% 넘게 올랐거든요. 참 근데 이 참 실적 같은 경우도 시장이 참 저는 아이러니컬한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쩔 때는 뭐 이 실적을 볼 때 좋게 볼 때도 있고 안 좋게 볼 때도 있고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좋게 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적보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곡물 가격이 좀 안정을 찾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 전반 좋지가 않죠. 그러나 좋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나가는 부분들이고 곡물 가격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하반기에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식품업계의 필살기죠. 제품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3분기 이후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그 원형 바닥 패턴이 될까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8월 9일 날 뭐 8%까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요 정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8월 9일 날 8.6%까지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현재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 41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뭐 지지력이 확인된다라면은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 시간 좀 땡겨서 말씀하실 네. 의사가 좀 있으신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만약 가격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풍력 관련주인 동국 SNC를 들고 오셨는데요.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네. 네,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건가요? 뭐 저는 풍력주들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이제 하락하는 것은 네. 이슈가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인데, 이슈가 소멸이 됐을 뿐이지, 그 이슈가 아직 실적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뭐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 오른 것도 없어요. 태양광을 비교해 본다라면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을 제일 선호하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수소 원전을 쳐다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원전을 좋아하시죠? 네, 하여튼 풍력 타워 관련해서 매출이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이게 지난 분기, 그러니까 1분기 때까지는 썩 수익성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수익성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다 보고 있고 특히 동구 SNC가 예전부터 계속 주목받았던 게 미국입니다. 미국 관련해가지고 생산 기지라든지 뭐 이쪽이 좀 점유 경쟁력이 좀 있거든요. 다른 기업 대비해서. 근데 결국은 미국이 자기네 나라에서 물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조금 지급 이런 걸 본다라면. 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미국이 원래 그 풍력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태양광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풍력 쪽, 해상 풍력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정체 현상을 띄고 있지만 뭐 한 6,8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땡! 네, 있는다면. 네. 아, 두 분 지금 땡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유창희 대표님께서 나는 수소는 쳐다도 안 본다라고 언급해 주셨거든요. 이에 대해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 뒤에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진 모르겠지만. 네,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이어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다음 종목 프로이천이라는 종목이 좀 생소한 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프로이천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K디스플레이 2022 한국 디스플레이 협회에서 예전에 그 최근에 개최를 좀 했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기입니다. 중국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좀그 추격을 좀 하다 보니까 위기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좀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돌파구 좀 마련하기 위해서 뭐 차세대 컨셉 제품을 그래서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소형 OLED 혁신 기술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게 되면 지금 어쨌든 폴더블 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갤럭시 Z 폴드 4까지 나온 상황인데 뭐 5, 6, 7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이 모양이 좀 변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번 접는다면 이제 앞으로 두번 접는 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까 S자형 폴더블이 공개가 됐었고요. 그 외에도 G자형 폴더블 그리고 노트북형 폴더블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이 가고 있는 슬라이더블 와이드도 공개를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접지 않고 화면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LG가 스마트폰을 만약에 포기를 안 했다라면은 과연 나왔을까라는 그런 재밌는 상상도 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슬라이더블이든 G자형 폴더블이든 어쨌든 앞으로 돌돌 말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 장비를 만든 업체인데 최근 좀 많이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까지 좀 급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네, 지금 어제랑 오늘에서 29% 상승했거든요. 네. 지금 접근도 유효하다고 지금 아니, 판단하시는 지금 거예요? 접근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네, 되고. 지금 안 네, 그럼 되죠. 언제쯤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 방송 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이게 뭐 가격 제재까지 저한테 요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눌림목 구간에 네, 매수를 하는 네, 게 유효하다. 이게 좀 네.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네. 고려아연도 마찬가지 비슷한 패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네. 이게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 잠시 거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션 같은 경우도 오늘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가격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일단 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드려야 될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접근이 유효하고 지금은 조금 무리하게 섣부르게 접근하지 말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그 종목 전에 화신 목표가 좀 말씀해 달라고 좀 댓글 아, 남겨주셨거든요. 화신이요? 네. 화신 저는 뭐 연말까지 보고 있고요. 최소 뭐 한 12,000원 이상 가지 않을까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보슬비님께서 댓글 남겨주셔서, 네. 12,000원까지 연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 종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석경 AT를 가져왔고요. 사지 말라고 할 거면 왜 갖고 왔는지. 다시 한번 묻고 네. 싶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좀 주력 매출이 치과 관련된 소재 쪽에 대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임플란트, 그러니까 그 치아 관련된 기업들을 추천을 많이 좀 해드렸어요. 다들 뭐 수익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됐든 뭐 치아 교정이 됐든 뭐 치아 관련돼서 시장이 확대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부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수익이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해서 신규 고객사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쪽에 임플란트 혹은 치아 관련된 치료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되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억눌렸던 수요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나노 관련해서 이 회사가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좀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5G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기판, 소재 쪽에 대해서 신사업을 좀 펼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5G를 넘어서 6G 관련해서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뭐 6G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적도 최근에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비교해 본다라면. 그러면 주가도 조금 더 우상향 기조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땡을 좀 많이 치는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 마지막 종목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망 안 시켜야겠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대림비앤코입니다. 아, 네. 일단 뭐 대림비앤코 같은 경우에도 일단 뉴스가 선반영되면서 오늘까지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이번 주택 공급 대책 가이드라인만 나왔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도시정비 사업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이게 핵심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볼땐별 내용도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빨리
이번 정권 안에 공급이 된다기 힘들고요. 이번 정권에 얼마만큼 빨리 가이드를 잡아서 스타트를 하느냐, 그게 관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주라든지 그와 관련된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어쨌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군 건설사 같은 경우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이 계속해서 현재 1등, 2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계속 1등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정비사업 수주를 많이 받게 된다라면은 그쪽과 사업 연관성이 있는 납품하는 건축 자재라든지 그리고 뭐 인테리어인지 이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대림 비앤코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뭐 창호 같은 경우는 LX 하우시스, KCC, 뭐 이건 홀딩스 3파전인데 대림 비앤코 같은 경우 욕실 제품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시장에도 1위고 그리고 국내 욕실 시장 점유율도 현재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군 건설사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군 건설사들이 정비 사업의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바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가격 조정을 위한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자. 21선 지지 여부를 보자. 땡! 네, 알겠습니다. 한 2초 정도 늦게 했어요. 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탑픽 종목들 들어볼 텐데, 네, 대표님, 오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종목 석경 AT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한번 급등하고 나서 기간 조정 주고 있어요. 뭐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2만 3천 원 정도 목표가 네. 열어놓고 있고요. 18,000원, 최근 지지가 됐던 자리죠. 18,000원, 21선 조금 아래이긴 한데 18,000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분할 매수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경 AT 꼽아주셨고요. 팀장님은요? 저는 하이닉스요. SK하이닉스. 하이닉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쨌든 뭐 지금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기술적 반등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IT가 없이는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트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21선까지 회복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 내일 그리고 모레 한번 시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95,000원에서 97,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1만원, 241선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